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쓸 물감들은 티타늄 화이트, 카본 블랙, 옐로우 컬, 번트 움버, 울트라마린 블루, 칼마인입니다. 첫 번째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오늘은 많이 무거운 분위기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명암을 추가하여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이제 피부톤에 맞춰 채색을 합니다. 이번 그림은 사실적으로 표현한 인물화가 아니기에 어느 정도 틀만 갖춰줍니다. 눈과 코, 입을 검은색으로 칠해 대상 자체가 주는 이미지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차가운 피부톤을 사용하여 괴기한 형태를 구체화시킵니다. 명암 추가, 또한 짧은 붓터치로 얼굴이 뭉개진 듯한 효과를 줍니다. 대상의 옷과 머리를 칠합니다. 배경을 칠해주고 머리의 형태를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에 포인트를 주고 얼굴의 거친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바니싱을 해줍니다. 바니쉬는 색을 더 진하게 해주며
후에 있을 변색을 방지합니다. 바니쉬가 마르고 나면 그림의 테두리를 잘라내줍니다. 마지막 사인. 이렇게 저의 또 하나의 작품인 미제레레가 완성되었습니다. 미제레레는 라틴어로 불쌍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의 제목 또한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더러움이 가장 잘 보여지는 얼굴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대겸이었습니다.